안녕하세요, 자저씨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극한 직업 수왕 왕갈비 통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닭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닭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왔으면 우유를 부어줍니다. 닭이 자작하게 잠길 정도만 부으면 우유 한 400ml 정도 넣은 것 같고요. 이렇게 30분간 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깨우지 마세요. 수원 왕갈비 통닭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세팅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처럼 친절하게 몇 스푼이라고 안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 저울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저도 처음 하는 레시피라 휴대폰 보면서 할게요. 우선 간장 300ml 한 4분의 3 정도 채워서 2컵입니다. 종이컵으로 2컵이네요. 미어넣으면 반 스푼 정도? 후추 10g은 한 스푼 반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엿이 15ml니까 4스푼, 식용유가 30ml면 8스푼, 참기름 20ml는 3스푼, 칠리 시즈닝, 저기 처음 보는 재료네. 칠리 시즈닝 3스푼, 다진 양파가 175g, 양파는 큰 물로 하나 다져주시면 얼추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간마늘 75g, 간마늘 4스푼, 콜라가 125g이라네요? 4분의 3 정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양념 준비가 끝났습니다. 양념은 3분간 잘 섞으며 끓여줍니다. 치킨을 튀기는 동안 잘 식혀주세요. 반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적당한 게 없어서 냄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컵 반, 튀김가루 한 컵 반, 1:1 비율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는 튀김가루를 넉넉히 부어주세요. 넓은 쟁반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닭에 반죽을 잘 묻혀주고 튀김옷을 입혀줍니다. 볼로펜에 식용유를 때려 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튀김가루가 3초 만에 떠오르면 치킨을 넣고 7분간 튀겨줍니다. 엄마. 닭을 넣으면서 온도가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은 넉넉히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두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 하기에는 팬이 너무 작아요. 치킨은 7분간 튀긴 뒤에 한번 건져냅니다. 7분간 튀긴 치킨을 2분간 2차로 한번 더 튀겨주세요. 2차로 2분간 튀겼으면 치킨을 이제 잘 건져내줍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치킨의 양을 보세요. 7,000원짜리 닭볶음탕용 닭으로 튀긴 치킨의 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만든 양념이랑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수원 왕갈비 통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 닭은 아직 이만큼이나 남아있고요.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아, 뜨거워. 뜨거운데 참을만해요. 방금 만들어서 아직 바삭해요. 소스에 넣었음. 그리고 확실히 처음 먹어볼 맛이에요. 맛있다. 여러분은 지금 발굴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솔직히 어려웠는데 그만큼 맛있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 갈비 맛이라고. 갈비 맛? 나 이런 갈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칠리 시즈닝을 뺐으면 갈비 맛일 것 같은데 칠리 시즈닝을 넣음으로써 진짜 세상에 없던 맛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8시 17분이고 제가 한 6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시간 반 정도 혼자서 할 거면 비추고, 애초에 양도 너무 많고요. 한 2명, 3명이서 같이 합심해서 하면 양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할만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만큼. 맛이 있고 재미있고 특색있고 인스타그램에 자랑도 할 수 있고. 혼자서 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자취 요리로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뭐 MT 때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해 먹어볼 만한 요리다. 먹어본 맛은 아니에요. 어디선가 먹어본 맛은 절대 아니고, 뭐 수원 가면 팔 수도 있는데 제가 수원을 가보진 않아서. 아무튼
그럼 빠이.